그 블랙으로 대부분 뭐 아메리카노 먹으면 블랙으로 마시잖아요. 그게 설탕이 없으면은 못 마시겠는 거예요. 그래서 설탕을 먹는 것 같아요. 맛있으니까. 5g이잖아. 원래 이거 하나 다 넣었었어. 어? 네. 50g이야. 하나에 50g. 하나에 5g이야. 아니 칼로리로.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. 봐봐. 아, 싫어. 50g에 200칼로리야. 많이 줄 한 줄 알지? 그 200칼로리 안 되거든. 야 이게 칼로리 이거 하나에 그렇게 많아? 남자들은 이런 거 안 보고 먹지. 밥을 3분의 2 공기야? 3분의 2 공기 하나에? 아니 하나는 아니야. 그렇게 하루에 오빠가 먹는 양이. 진짜 설탕은 좀 문제인 것 잠깐만요. 같아. 잠깐만요.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. 어제 오늘 먹을 것 같아. 어제 오늘 혼내주세요. 끊으셨어 지금. 네. 아 진짜. 일단 김정 씨를 먼저 좀 보고. 아. WHO에서는 이제 하루 이제 성인이 설탕 섭취량을 보통 25g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그 양을 넘어선 거고. W. 그리고 문제는 지금 설탕. 을 커피만 드시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맞아요. 기본적으로 뭐 불고기 거기도 다 설탕이 들어가고 그리고 쌀밥에도 그런 탄수화물 다 분해되면 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할 때도 다 이런 조미료 과일 알게 모르게 다 그렇지.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치면 사실 너무나 많은 양의 지금 당분을 섭취하고 계신 거거든요. 근데 남편이 아까 그 영상 보셨을 때 살쪄?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칼로리도 없는데 별로. 권어물이니까. 살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뭐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징어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. 그럼.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과자나 그런 거 먹는 것보다는 오징어 낫지 않을까.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정복 프로그램을 해봐서 아는데 오징어 이런 데 타우린이 또 들어있어요. 그렇죠. 좋은 거잖아요.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맞아요. 되거든요. 주워드는 건 있어 또 우리가. 그렇죠. 선생님 반박해보시죠. 네. 완전 식품이에요. 사실은 마른 오징어는 100g당 칼로리가 한 350 가까워요. 아유. 근데 생물은 87밖에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마른 오징어라는 거는 배고파서 먹고 짭짤해서 먹고 맞아요.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맞아요. 심심해서 맞아요. 먹고 이러다 보면 자꾸 양이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먹다 보면 심심하니까 대부분 또 마요네즈가 찍어 맞아요. 먹게 되잖아요. 맥주 한 잔 또 먹고. 그렇죠. 맥주 한 잔 땡기고 갈증 나니까 뭐 한 잔 먹고. 그러니까. 결국은 이 마른 오징어를 계속 먹다 보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칼로리와 염분을 섭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? 가민이 방금 밥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에 들어갈 배가 있어? 엄마는 오징어 먹고. 엄마는